아니지, 네가 동생. 그쵸? 저, 예. 네. 어떻게 나이가 어디 저 87년생입니다. 아, 87이요? 예, 예. 아, 저는 81이요. 아우, 근데. 잠깐만, 왜 81이요? 형님이세요, 큰 형님. 오, 대신데요. 아, 여기 완전 형님이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완전 형님이고. 아, 저, 예. 아 나이가 생각보다 울림이 꽤 있었구나. 예, 몰랐어요. 예. 180초를 하루에 막. 5번씩 봅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이 외로운 먹방 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 예. 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화면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정용국 형님이랑 예. 막 저희 채널 막 이야기 해주시고 아 예 예 그렇죠. 그래가 제가 그거 이제 막 잘라가지고 아 그, 정말요? 예 인스타에 뭐 아, 인스타로 해도 돼요. 아, 그러면 맞아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아, 지금 켰는 편에 상관없습니다. 아, 라디오에서도 네. 다 말하세요, 대부분. 아, 그래요? 인스타에 올리고 막 했거든요. 막 너무, 자랑하고 막.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거의 그래서. 거의 섭렵해가지고. 아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댓글에 네. 되게 삼겹살 편은 거의 10몇 배를 봤어요. 아, 그럼 그 조회수의 정도 한. 아, 그래요? 그 조회수의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아,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 다 보는구나, 진짜. 저희 댓글에도 많이 달려요. 네. 아. 예. 네, 배트 좀 전에 뭐 배텐에 아, 언급됐다고요? 네, 형님이 그렇죠. 아, 얘기해 줬어요. 요즘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막 그 예. 협찬이 막 쏟아지거든요. 네, 뭐 저는 좀 예민한 얘기는 좀 알겠습니다. 눈을 잘 굴리세요. 아니, 해도 됩니다. 아, 예. 아, 이게 잘 된다는 증거죠. 돈 받고. 아, 그렇지. 오해 소지가 있었어요. 저는 카더가든 그거 아, 그만한 거 그게 웃겨 가지고. 아, 와. 그렇죠. 닮았다는 얘기를 워낙 예. 근데 그 카더가든도 카더가든 데뷔할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윌리엄 개코곤에 나오는 개그맨 한 명 있는데 닮았다 이래가지고. 에이 훨씬 나 예. 훨씬 나. 아유 카더가든이 훨씬. 에이 네. 예? 뭐 재밌잖아요. 뭐 재밌죠. 네, 재밌잖아요. 윌가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저 뭐야 라이브. 딩고 거기 했을 때도 이제 예, 그게 또 영상이 많이 퍼져가지고 제가 그 연습할 때마다 계속 틀려가지고 실제 그 녹음할 때도 틀려서 그래서 실제로 찐 그 웃음이 나왔잖아요 현우 씨 어, 뒤에서 다 틀리고 사실 그래도 앞에 해주죠 그 가사 띄워주죠 프로그램 예, 띄워주는데 가사는 띄워주는데 박자는 안 띄워주죠 박자는 안 띄워주죠 박자 노래방도 아니고 네, 가사만 띄워주죠 박자가 안 나오니까 원래 노래방처럼 색깔이 딱 나오면 3, 2, 1 하면 딱 맞췄을 때 그것까지 바라셨구나 예, 계속 틀리더라고 한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거 준비할 때 같이 차로 뭐 이동하면 계속 연습 야 그거 틀어줘 계속 그것만 계속 틀는 거예요 박자 맞추려고 이렇게 그리고 계속. 틀렸죠 네. 아, 소리만 들어줬네요 네. 목소리만 들어 아유 아유 요새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가지고 정말 어, 진짜, 어, 진짜 진짜 팬의 얼굴이다 아, 진짜 팬의 얼굴 제가 처음 본 게 그 명절 명절 네, 명절 음식 그 음식 그거 보는 순간 어? 이런 신세계가 있었구나 정말 쫙 다 보는데 진짜 어. 저의 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아, 최아 너무 그 누가 나왔을 때마다 극찬을 쓰는 그러니까 아 이거 좀 봐야 돼 이거는 이 예술이 예술 요거 한 6개월 내에 이렇게 극찬을 처음 봤어요 아 예술 예술 네. 예술의 영역이 된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 나오셨을 때보다 더 스포츠 선수 뭐 맨날 보는데 뭐. 형님 생각하면서 이제 좀 짜야 되겠네요. 아유. 형님 약간 좋아하는 메뉴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저요? 아 나온 거 다 좋아하는데. 네, 약간 저희는 좀 약간 평범한 그러니까요. 메뉴를 위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일반식 김치찌개 편 예술. 네, 그래서 좀 평범한 거에 하는데 형님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아니, 메뉴 진짜. 있으시면은 이거는 너 봐야겠네.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아 저는 진짜 그냥 관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 보고 그래요? 싶습니다. 진짜 어. 뭐든지. 뭐든지 싫어하는 게 없어서 진짜 네. 모든 걸 원래 한식 좋아하세요 아니면 한식 다 좋아하죠. 한식이요? 근데 뭐 사실 어. 그 빵집에서 드시는 것도 워낙 맛있게 드셔가지고 아, 진짜 진짜 계속 나와. 그 빵집이 어디예요? 그 뜯어서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쏟아내네요. 사무실 앞에 새해부터 쏟아내. 진짜 완전 디테일하게. 아 저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먹방.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먹방들인데 현실적인. 예. 예술 예술의 영역이죠. 소주 먹을까요 저희? 영상에서 그거 그러니까 소주가 좋아하시나? 소주를 진짜 드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홀더? 어, 약간 여기서 아니? 실망했다. 어? 여기서 실망했다. 아 진짜 드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먹을 때도 있긴 있었죠. 아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해야 술 먹고 되면은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매니저가 아~ 있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네. 아, 근데 만약에 방송놈인데도 이걸 네. 과몰입해서. 아, 근데 네 명은 어떻게 먹었지? 근데 네 명 먹은 걸 진짜 못 먹는 줄 알았어. 여섯 명만. 근데 그것들 중에 어, 아니요, 아니요. 이제 실제로 먹은 것들도 있죠. 있고. 네. 아니 근데 그거를 진짜로 다 먹으면 안 되지. 촬영하는 데 그렇죠. 네 명씩 그렇죠? 네. 드시면 네. 얼마 전 청국장 편도. 진짜 못 드시는 거. 실제로 못 먹어. 그래서 아, 형 이런 사람도 있다. 어, 맞아. 그러면 흑인이 잘 먹는 거 웃기지 않냐 해서 네.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기프트라고 아, 오, 그분 진짜 잘 드시던데 아, 외국분도 밥을 가로를 이렇게 퍼서 드시던데 흑인이에요 아, 흑인인데 네. 이제 청국장을 좋아하는 컨셉 어? 실제로 좋아하시는 거 오늘 본 건데 나 인스타 짤로? 네 실제로 봤어 식당에서 식당에서 나 봤어 나 봤어 아 엄청 잘 드시던데 한국말도 되게 잘하시고 막 주문하고 컨셉이 아니라 실제로 청국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먹는 거 잘 먹어요 와 저 청국장 너무 땡겨가지고 아, 감동을 했네 아예 많이 먹어야겠는데요? 아, 진짜 아, 웃기네 섭외된 목록보다 가장 흥분한 분입니다 쏟아내 쏟아내네 아 보라니까 아 망했네 내일 카페를 가는데 싹 저장해 그거 하려고요 아, 11시간 간다면서요 11시간 간다면서요 한 달 있다 와야 되거든요 아, 아, 한 달이요? 네 그러면은 카타르 음식 중에 뭐 하나 어? 양고기 한번 양고기 아 양고기? 어 아, 네. 양고기는 괜찮다. 괜찮은데요? 양고기 물론 거기 중동 양고기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허머스 같은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우리나라 꽤 스테이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많죠 뭐 양고기는 양고기 양꼬치도 괜찮다 양꼬치 네. 맥주 어. 아니 근데 사실 뭘 양꼬치. 하셔도 네. 그냥 양꼬치랑 메뉴가 옥수수 국수 특별한 메뉴가 아니어도 돼 진짜 저렇게 좋아하는 형의 모습이 진짜 오랜만이네요 기계처럼 하는 형인데 원래 방송할 때 잘 안 웃거든요 와, 이렇게 쏟아내는 거는 네. 와 새해부터 어. 분위기 좋네 아유. 아. 오늘도 하나 짜고 왔거든요 오기 전에 일주일에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두 개요. 두 개인데 이제 다 먹는 걸로만 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러는데 요즘에 이제 먹는 걸로 이제 많이 하죠. 아. 예. 나도 본 게 웃기네. 그러니까 짤로 봤어. 아니 요즘 엄청 많이 쇼츠랑 다 돌아가지고 아, 나도 자연스럽게 본 거니까 이렇게 보다가 어? 그러다 꽂혀가지고 그래서 두루루루 이게 뭐지? 그러다가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러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좀 시키고 어 이렇게 뭐 다 먹고 다 먹고 아, 아 재밌네 먹는 얘기 참 좋아해 형은 정말 진짜 아, 일단 아직은 시작된 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 생방송은 아, 나가고 있는데요 소리도 나가고 댓글 예. 보시면은 재밌는 댓글이 많습니다 댓글들이 다르구나 역시 먹방 알고리즘 미쳤다 형 알아보면서 킨도조이 씨 반갑다고 많아요 그런 얘기가 많아 뭐 제 절친 왔다고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어 저러다 출연도 오, 한번 모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당연히 부르시면 가지만 저는 그냥 두 분만 계시는데 가장 예술의 밸런스가 예술이라고 어, 표현해 주시네요. 네. 먹는 건데 그 저텐션 영혼 없는 저텐션으로 아. 그냥 진짜 제가 본 것도 그냥 밥만 진짜로 드시던데 그냥 네. 식사된다 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뭔가를 안 넣으려고 하죠. 아. 거기에 뭔가를 막 이렇게 넣어서 하이퍼리얼리즘이네. 네, 만들려고 안 하고 그냥 네. 찐친 그냥 둘이서 그냥 가서 그냥 별 대화 없이 그냥 쓸데없는 대화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맞아, 먹으면서 맞아. 뭐 네. 네. 그냥 그런 성재형이 딱 좋아할 만한 게 다 네. 갖춰져 있구나. 맞아. 아 이게 진짜. 아 근데 제가 너무 대본에 있는 질문들을 막 해보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아 오프닝부터 그러면. 아 예. 이거 내 속에 뭐야 이게. 그 뭐지? 너무 진짜 대충 써. 그게 뭐야? 아무 상관도 없는 소개글. 지금은 저 혼자 뭐 오프닝이니까 조금 쉬셔도 됩니다. 네. 1월 14일. 아 지금 일요일.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죠? 네네네. 예. 아직입니다. 숙보. 이모를 무심하게 챙겨주는 스타일. 부담스러운 표정이 플러팅 기술. 아무래도 혼자 살 결심.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원더걸스의 So Hot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무일 무심하게 챙겨주는 스타일, 부담스러운 표정의 플러팅 기술, 아무래도 혼자 살 결심이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땡튜버 중에 한 분인 폼 미친 개그맨 이무일 씨,
아, 잘 나가시는 만큼 여기저기 웹예능에 출연하면서 전성기를 맞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꼰대희에 출연해서 언급한 플러팅 기술이 또 화제입니다. 인기는 올랐지만 아직은 솔로라는 이무일 씨가 플러팅의 필살기를 공개했는데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이스를 외치는 건데 아, 그걸 본 꼰대희님이 결국 혼자 살라는 일침을 남겼습니다. 아,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꼰대희 꼭 참고하시고요. 어, 여자들에게 인기는 없을지 몰라도 라고 써있는 되게 무리한 데 보이네요. 대놓고 무리한 데 보이는 써있어 저도 모르게 읽었는데 예. 저 같은 구독자들에게 우일이 형은 인기 최고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실적인 연기, 핵공감할 만한 사람 사는 이야기 궁금한 분들은 180초 채널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오늘 배텐 방송에 또 이무일 씨, 이승환 씨 두 분이 오시니까 꼭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까지 마피아는 폼 미친 두 분, 이무일, 이승환 두 분, 180초 채널의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 땡튜브에서 잘나가는 이분들의 마피아 게임 폼은 어떨지 기대해 주시고요. 배성재 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텐 인별그램에서 배텐 아시안컵 기간 스페셜 DJ 마치는 이벤트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실루엣만 보고 스페셜 DJ로 누가 올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마친 개수와 관계없이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문화상품권 5만원, 예, 2024년이니까 24분께 쏩니다. 스페셜 DJ로 누가 올지 기대 많이 하면서 참여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뭐 생각해보니까 이번엔 제가 DJ가 없네요. 어? 섭섭해?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연락 진짜 하지 마세요. 생각 왜 연락을 안 줬나 이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정말 그, 파리올림픽도 있어. 아니 그리고 그 시기가 시기가 다음 대본에 있으니까. 네네. 파리올림픽도 있대. 빌 건 많아. 네, 본 코너 가겠습니다. 아, 광고 콜부터요? 네. 배성재 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아니요. 아,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요 앞에 멘트 하나씩 있습니다. 외쳐주시는 게 있어요. 꼼짝마 이거요? 예예. 예. 네. 아. 할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먼저 작년에 한국 대중음악상도 타고 최우수 아빠상도 타고 모든 걸 다 이룬 폼 미친 래퍼, 아시아 최고의 래퍼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제가 보고서 또 느꼈어요. 뭐요? 아, 작가님이 제 대충한다. 이건 뭐 아무 작년에 상 그걸 왜 쓴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지난주 얼마 안 됐으니까. 아빠상이랑 이어서 그냥 작년에 상까지. 예, 예, 저 뭐 좋죠 뭐. 아빠상은 정말 예 잘 간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 그 네네. 올해도 넉살 카데오 당신께 같은 명만 기대해도 예. 되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슬슬 느낌이 좀 오고 있어요. 이게 랩을 할 때가 되면 그 뇌에서 뭐가 탁 켜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예. 올해 이제 슬슬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올해 드디어 다시 한번 예. 이 넉살과 예. 그 패밀리들이 배텐에 많이 출연하게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예전에 좀 나왔던 애들은 좀 배텐에 부르기가 싫어서 다른 사람이랑 작업을 좀 해볼까. 버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조금 멀리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사람들 좀 있나요? 다 뱅가나면 부끄럽죠. 썩 나은 친구가 많이 없어요. 아, 사실. 예. 작두 2 기대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작두? 작두. 아, 정말 하고 싶네요. 예. 예. 사실 저 그저께도 부르고 왔거든요. 마지막 피날레는 역시 작두가 예. 딱이다.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거부하면 본인 노래 아니라고 하면서도 제일 많이 써먹는 거는 본인이에요. 제 노래는 아니지만 예. 명곡이죠. 예. 자, 민호이랑 작업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이 좋죠, 좋죠. 예, 민호이님. 그래요. 예. 민호이님도 좋으신가? 그게 궁금하죠. 빨리 넘어가요. 오늘 제 얘기가 너무 깁니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너 폐지, 프로그램 폐지, 인생 폐지 이렇게 폐지 이거든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오늘 게스트랑 메인 작가가 원래 친분이 있나요? 24년에 좀 오, 화끈하네. 저의 영혼과 같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 무례한 대본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연구스럽습니다.
아, 배고픈 무명 개그맨 시절을 버티고 버티다 보니 어느덧 인기 역주행, 극사실주의 억울 연기, 찌질 연기로 스케치 코미디 장르를 하드캐리하고 어, 제1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폼미치 두님. 야, 제1의 전성기는 완전 매기는 말이야. 아니 친한가? 작가님이랑 친한 분인가? 아니 뭐 원래 친분이 있어요. 어, 제가 더 화가 나네요. 제1의 전성기라니. 예. 자, 180초 채널의 폼미치 우일이 형 이무희 씨, 그 옆에서 상대적으로 정상인 역을 맡고 있는 승환 동생 이승환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너튜브에서 우일이 예. 형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임우일입니다. 예. 네, 저는 우일이 형 옆에서 조금 정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개그맨 이승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너무나 기분이 지금 좋습니다. 아. 제가 진짜 거의 한 반년 동안 아이 가장 사랑하던 네. 그 분들을 아~ 연예인들을 모셨고 그러니까 진짜로 아유. 제가 뭐 작년까지 앞에서 근 6개월간 예.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라디오 전에 저렇게 쏟아내지 않거든요. 아시지만 에너지를 아끼는 형이에요. 걸그룹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누구에게도. 저는 웬만한 말을 최소한 골대녀분들 나오면 한마디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네. 남보다 못하는 정도로 말을 안 하고 그건 아닌데 네. 오늘은 정말 네. 어, 저의 찐 팬심이 넘쳐흘러가지고 어, 넉살 씨에게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전 두 분의 그 느낌이 약간 진짜 연예인 본 느낌. 네. 왜냐면은 너튜브에서 워낙 거의 알고리즘을 자주 보는 아,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예. 진짜 좀 약간 신기한 느낌이에요 저도. 두 분의 180초 채널에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 아, 두 분을 뭐. 저는 처음 뵀던 그 영상이 숏 박스에서 아. 당구장 사진이 아, 예, 맞아요. 아, 정말 기가 막혀. 어, 그것도 보였어요. 어, 예. 그때 네. 저는 딱 그때 사실 이무일님을 처음 뵀는데 네. 보는 순간 저 한마디 딱 듣고 어? 명년 기자다라는 아 그래요? 예. 세상에 어 그때 그때 네. 네. 음력 대사가 올... 진짜 딱 두 예. 대사밖에 없었거든요. 음력 올로 드릴까? 네. 네. 한산? 한산? 네. 다 네. 대사 정말 불멸의 대사 사장님 다음에 치세요. 마사지 찍으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마사지 찍으시면 안 돼요. 마사지 찍고 나니 어, 맞아요. 정확해요. 와, 그게 너무나 맛깔스러워가지고. 네. 이제 뭐 그 약간 뭐 담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담화를 많이 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사지 찍고 네. 있으면 사장님 다음에 몇 치세요? 네, 네. 선배기가 마사지 금지입니다. 약간 이런. 옛날에 왜냐면 저희 때 이제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었던. 아예 써이 붙어있죠 뭐 사실. 네. 네. 극사실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을 쓰다가 찢어먹으면 또 엄청 비싸잖아요. 담보들이. 그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살리셔가지고. 저도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 정말 여러 번 맞거든요. 아, 이승환 님도 네. 그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 거기서 그 신발 파는 예. 이거 슬슬 무서워지는데? 예. 우와, 찐팬이에요. 아주 신발 파는 그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도입부에서 발춤 추고 와, 이게 아, 그게 너무 극사실주의여가지고 와, 와, 이거 너무 예술이다. 했는데 두 분이 진짜 다른 콘텐츠를 180회 따로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고리즘에서 딱 보고 아! 이거다. 테이블도 안 치는 형이네. 가짜 손이거든요. 거의 진짜 손이 거의 하는 일이 없는데 오늘 테이블까지 치면서 얘기를 아, 그리고 그때 흥복 빠져가지고 아, 아, 근데 2023년 하반기를 거의 그걸로 진성이네. 진성이네. 힐링, 저의 힐링이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대사를 외우고 야 배역도 다 알고 이거는 일부러 찾아보려고 그랬으면 못 찾아봤어요. 아, 아, 저는 진짜로 너무 진짜 좋아요. 그 저희 요즘에 댓글에도 진짜 많이 달려요. 네. 예. 예. 형님이 언급 많이 해주시고 아 제가요? 예. 뭐, 와. 댓글에 듣고 어. 왔습니다도 베테랑에서 아, 듣고 왔습니다 형님 뭐 이러면서 예. 아이고 저희가 추천 안 해드려도 이미 뭐 빵 터진 채널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아, 한번 저 같이 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예. 뭐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저기 갔다가 그림을 망치고 싶지 않아. 예술 아까도 나는 그 시청만 하고 싶다. 아까 표현으로 따지면 예술 작품이라 예. 이 예술 작품 내가 망칠 수 없다. 내 편만 조회수 안 나오면 그 무슨 망신이야. 그렇지. 그것도 좀 예. 망신도 망신이고 좀 예, 민망한 상황이죠. 두 분과 음식만 있는 게 가장 좋거든. 아 진짜 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진짜 그러니까. 야, 요 근래 없었는데. 그리고 그 뭐죠? 그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맛있는 네. 그 결혼한 세계관 네. 아, 아. 예. 그 예, 홍예슬 선배랑 예슬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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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네네네네 근데 너무 지금 라디오인데 사담처럼 되는 이거 좀 흐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김치찌개 먹방 너무 좋습니다 예. 김치찌개 와 대박이다 저 다하네 아니 그 지친 그 사람들이 이걸 왜 많이 보는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은데 지친 하루를 막 끝내고 집에 딱 와서 딱 키면 이게 그 힐링이 되는구나 몸에 에너지를 싹 떨어뜨리면서 사실은 저희는 예. 그 영상이 처음에 먹는 걸 올렸을 때 그게 예. 뭐 이제 인급동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왜 네. 이게 왜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네. 뭐 왜 그런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떤 네.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보는지 두 분의 그 뭐랄까 그 풀린 눈빛 풀린 눈빛으로 이렇게 아, 그냥 진짜 우리나라 건조하게 어디, 그냥. 예,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딱 그 룸메이트인지 네, 아닌지 맞아요 모르는 맞아요 그, 아, 네.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기획과 의도는 이렇게 거창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파급력 있을 줄은 몰랐다 맨 처음에는 예. 그랬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네, 스케치 코미디도 하시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막 개그도 짜시고 막 이렇게 해서 맞아요. 다, 그것도 다 재밌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먹는 거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걸로 가고 있는 가야지 거예요. 가야지 네. 네. 일단은 뭐 그렇죠. 예, 거의 수요가 있으니까 네. 공급을 또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형님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걸 시작을 하고서 이런 것들이 많이 퍼졌어요. 딴 채널에. 그래서 다른 후배들도 지금 먹기 시작하고 그래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먹고 있어요. 선구자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그걸 스케치 코미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 이제 먹캐치라는 표현을 써거든요. 먹캐치. 먹방이랑 스케치랑 합쳤다. 괜히 그래서. 장르 만든 척하고 네. 있어 보이는 먹캐치. 먹캐치. 약간 저기 저는 소심하게 그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후배들이 막 아니 뭐 얘기도 없이 막 너무 따라하고 이러면 좀 기분이 막 좀. 저는 예. 더 해. 아 마음껏 해 제발 더해 네, 왜냐면은 우리끼리는 이게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거든요 방송은 경쟁인데 너튜브는 네. 경쟁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그냥 자기들 거 하면은 되는 거지 아 대인배다 네, 절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치면은 큰 쇼핑몰이 된 거인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네, 이런 가게들을 우리가 많이 네. 맞아요 네. 똑같 많이 모으면은 여기가 정말 이 분야가 우리가 커진다. 아니 네. 성재 형이 지금 막 오늘 표현 저런 거 안 하거든. 기계처럼 대본하는 거. 쇼핑몰이 되는 거. 근데 지금 표현이 너무 정확했어요. 제가 딱 머릿속으로 이걸 그럼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 예. 아니 예. 진짜 제가 이거 고정 게스트라면서 일하는 거 처음 보는 네. 수준이에요. 와 형 쇼핑몰 대박인데요? 표현 진짜 끝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가게들이 모이면 쇼핑몰이 된다. 아 이게 진짜. 최고의 개그맨들이 뭔가 발산할 만한 플랫폼이 그동안 모자랐다가 땡튜브가 이제 이분들에게 완전히 최고의 무대가 되고 있는 새해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었네 저요. 네. 일 열심히 하네. 아니 그냥 아, 제가 열심히 보는 거예요. 아, 야, 쇼핑몰. 예. 아 근데 저희 메인 작가가 대본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아닙니다. 저희 영웅들이 오셨는데. 네. 아 저는 아니 그러면 이해하는 게 예. 저희 이제 팬들이 거의 99% 이제 남성들이기 때문에 예. 예, 별로 여성 팬들이 없습니다. 아, 예. 아니 아닐걸요 이제는. 예, 예 뭐 아니야. 두루두루 한 7대 3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예. 아, 아니야, 아니야. 1절 없어. 1절 없어. 지금 많이 따라와서 한 9.5대 0.5. 아, 예. 야, 그 지상파 방송에 나란히 나오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신 거예요? 작년에 그 연애가 그거. 연애가 준 게? 아, 아니 그건 인터뷰. 연애가 준 게. 그러면 처음인 거. 인터뷰. 라디오는 언제? 라디오는 저는 뭐 작년 말에. 저는 네. 10월에 작년 10월. 아, 근데 두 분이 같이 오신 적은 없고. 처음이에요. 오, 야, 네. 배태니 처음으로 보시는 영광이네요. 뭘 적으시는 거예요? 뭐 적으시는 영광이 영광이 영광이라고 쓰려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다 지웠어요. 이응까지 쓰고 지웠어요. 아니 뭘 적을 타이밍이 아닌데. 영광입니다 하면서 뭘 적는 거지? 와 오늘 열심히 하고 엄청 열심히 근데 이제 이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댓글이 항상 다 그 후렴구가 폼 미쳤다 합니다. 우일형 폼 미쳤다 뭐 이렇게 하고 승환이 형도 미쳤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워낙 누적되고 변형이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우일형 미쳤다. 그냥 승환이 형 미쳤다 이런 식으로 다 쓰거든요. 네. 요즘 그러면 주변에서의 반응이나 길 가다가 반응 이런 거 어때요? 아,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예. 어떻게 보면 너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층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20, 30대 뭐 이런 분들이 예. 좀 많은 거리에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알아봐 주시고 예. 예. 근데 또 이제 그런 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시골 장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또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예. 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린 분들이 훨씬 많이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식당 가면 10대, 무조건 20대. 알아보실걸요. 그럼요. 예. 예. 여기 대본에 또 무리한 게 그 우일형이 폼 미치면서 인기를 막킥하는 동안 승환 동생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게 이게 잘 모르고 있어요. 잠깐. 아시는 사이예요. 무례하다고 자꾸. 예. 이승환님이 네. 이무일님을 굉장히 그 그렇지. 한심하다는 뜻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살거든요. 네, 맞아요. 거예요. 그 표정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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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주목을 덜 받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저는 열심히 한심하게 쳐다봤고 그러니까요. 누군간 알아줄 거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여기다가 이렇게 막 이무일님한테 세게 막 아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승환님의 그 이렇게 힘 다 빠진. 근데 지금 승환님은 지금도 좀 빠져 있어요, 확실히. 원래 톤이 조금 아니 힘이 예. 그냥 힘이 없어 사람이. 예. 다크서클 때문에 그래. 아, 예. 아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에 이런 형을 20년 정도 상대했을 때 나오는 그 라이브를 지쳐버린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눈매가 저랑 좀 비슷한 아답이 예. 높은 타입. 약간 돌출형. 아, 저도 좀 돌출형.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옆에서 보면 보여요. 저도, 저도 약간 예, 돌출형. 그래서 그거에 더욱더 힘이 빠지고. 맞아요. 예, 되게 뭔가 네. 빨려. 기운 안 나. 같이 놀면 기운 안 나고. 빨려 나는 사람. 예. 맞아요. 아. 더 강하게 되게 되죠. 예. 근데 진짜 넉살존, 이무일존 이래가지고 두 분 헤어스타일이 그러니까. 요즘 예. 겹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지금 묶고 오셨네요. 저는 오늘 묶었어요. 저도 지금 길이가 네. 저보다 근데 기신데요. 저보다 그러네요. 제가 좀 더 기네요. 우일존이라고 요즘 겹쳐요. 지금 두 분이. 지금 요즘에 좀 자르신 건가요? 최근에? 저는 원래 그 어깨 닿을랑 말랑 유지거든요. 아 예. 그거 유지요? 넘으면은 이제 자르고. 근데 저도 원래 넉살씨 정도 유지하다가 예. 최근에 조금 더 길러봤어요. 예. 근데 머리가 더 길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여기까지 했는데 아니 뭐 아니면 저 잘란 그러니까, 이 부터 이렇게 원래 저도 계속 넉살씨 정도 유지하다가 발레리노라는 영화 예, 예. 영화를 보고서 예. 김지훈 씨를 보고 아 거기서 또 악역을 기가 악역이 하는데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발레리나 아닌가요? 발레리나 리노 아, 너 나인가? 발레리나 예. 넷플릭땡 네네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걸 보고서 너무 멋있어서 보고 한번 이승환님 지금 왜 장발 따위로 기싸움하지 이런 웃긴 게 딱 머리 푸시니까 아, 지기 싫어가지고 꼬여 있잖아요. 이걸 조립하고 이렇게 자기 어디까지 오는지 보여줘서 풀이라고 이렇게 신부값이 무슨 재력이라 되는 거죠? 아니 뭐 최근에 자르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지면은 또 썩 좋지 않아요. 어차피 붙는 거 이기는 좋은데 바로 붙는 거 보셨죠? 제가 지금 그 보여드리고 바로 묶었어요. 제가 지금 이기는 게 낫다. 아, 무조건 이겨요. 아, 무조건. 아, 머리 길이를. 아, 예. 아, 이게 있구나. 이게 아, 있어. 졌네. 아, 길어 갖고 오셨네. 아. 아 근데 머리를 근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기르시게 됐어요? 저 길른 지가 2년 반, 3년 정도 이렇게 오래 되지 않으셨는데 예,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머리 깎아야 되는데 시기 놓쳐가지고 그런 경우 많죠. 예, 잘하게 됐는데 막상 갔는데 조금 아까워서 길러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길르게 됐어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길러볼까요? 이렇게? 아, 그, 아니, 혼자 결심한 거는 왜 괜히 이렇게? 누구 권유, 다 속았죠? 아니, 누구랑 얘기를 한 거야? 누구랑 얘기했어? 원장님한테. 참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자기 자신에게 답을 네. 거울 보면서 길러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거울 보면서 우리 한번 길러볼까요? 아, 그쵸. 물론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예, 예. 네. 근데 그냥 물어봤죠. 이승환님이 날카롭네. 아, 예. 동의를 구하고 싶었어요. 아, 네. 두 분을 완성시키는 건 이승환님의 그게 있어야 돼요. 깜빡 속을 빨리 20년 동안 쩔은 듯한 그 누구랑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저 텐션에서의 날카로운 만큼 날카로운 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역시 관제탑이다. 예, 아, 그러니까 다 관리하고 있네. 네. 부엌의 시칼이 가장 날카롭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이따명원이 막 나오네. 야, 오늘 뭐 중계하는 것처럼 오늘 좋다. 야 오늘 송재익 선생님 됐는데. 부엌의 칼이 날카로워. 예. 말이 멋있어요. 다시 보이네. 예. 자 아무튼 그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요즘 그 일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에 뭐 저희 근데 그래도 콘텐츠를 어쨌든 일주일에 두 개씩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는 무조건 이건 찍어내야 된다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두 개 무조건 네, 찍고 그다음에 개인 스케줄 또 이제 하고 대신에 이제 뭘 하든 주는 이거죠. 그쵸 아~ 둘 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아~ 그런 친구들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아~ 오히려 딴 거 하다가 오히려 너 튜브가 잘 돼서 예. 다른 데 진출했다가. 예. 노트북이 살짝 죽었는데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갈 데 없어진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본진 예. 자기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베이스 캠프는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탄탄하게 지켜야 된다. 뭐 말이 막 청소년 베이스 캠프라는 또 단어를 바로 본진 거의 뭐 미국 사람 그러니까 사람 오늘 영어 뭐 쇼핑몰부터 축구 처음 중계할 때 그 감정을 느끼는 거야.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네요. 진짜 네. 신기하네. 박지성 선수가 왔을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뭐 이거 와 이거 아, 그러면 아 그럼 일단 그 네. 잠깐 분위기 정리 차원에서 네.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예. 소개하는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분유를 그리고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립니다. 와.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분유를 잠시만요. 아니 너무 길다 오늘. 3, 2, 1
이무일 1981년생 2011년에 데뷔한 KBS 26기 공채 개그맨 개콘의 슈퍼스타 KBS 닥치고 세절리 액션식 왕입니다요 등 다양한 코너에서 활약하고 2016년 KBS 연예대상팀이 코미디 부분 최우수 아이디어상을 수상할 정도로 잘 나가는데 했으나 사실 코너가 잘 나가지 않자 이무일의 존재는 미미했고 결국 2016년 개콘이 편집되면서 영원히 무명 개그맨으로 남는데 했으나 새끼 찾기 위해 땡튜브를 시작 주로 시민물과 컨텐츠를 오리도 웃기려고 간간히 하던 중 와그TV 홈쇼핑 사고 패러디 영상에 맞게 되면서 인기를 얻고 2022년 후배 이성환과 스케치 코미디 후발대로 180초 채널의 여러 본체의 특징을 살린 극사시주의 찌질 연기로 공감을 사며 스케치 코미디 먹방대를 선보이고 있고 우일이 형 폼 미치게 됐으며 이 특이한 이력은 독도연화 홍보대에서 서울 토박이신데 오산시 홍보모델 혼성그룹 삼마이의 메인댄서 개콘 시절 돈 없는 짜란 형이었지만 요즘에 땡톡으로 돈 좀 벌고 가끔 바쁘 산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승환 1993년생 2016년 KBS 32회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개콘이 지는 시기에 들어와서 인지도 없이 지내다가 봉숭아학당의 시드래곤 캐릭터로 인기를 얻기 시작 2018년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 개콘 폐지 후 2022년 코미디 빅리그로 이적했지만 일찌감치 하차를 하고 땡톡으로 변신 개그몰과 콘텐츠로 투마리를 시작했다가 이무일과 180초 채널 함께하면서 요즘같이 폼 올랐고요. 시민은 술 마시게 그러는 술 미친듯이 마시다가 똥꿍이 왔었고 멀쩡한 용어 특징 180초 엔더 쇼박스 시켰지 일기상의 등 동네들 땡집에 자주 출연하며 이무일의 파트너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55초. 야 분유 드립니다. 커피는 못 드리고요. 그런구나. 이걸 아시아 최고의 래퍼. 근데 오늘은 좀 잘 됐네. 오늘은 좀 잘 된 편이에요. 예. 와 근데 중간 읽는데 중간 중간에 계속 무리한 제가 이게 읽으면서 민망할 정도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것 같은 거의 오랜만이네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저걸 읽으면서 저도 좀 이래도 되나? 아니요. 예. 아 근데 이승환님은 그 영상에 나온 통풍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네. 아 실제로 세게 연기가 살아있는 연기처럼 느껴졌었는데. 아 맥주는 못 드시겠네요. 실제로 작년 한 봄부터 4월부터 6월까지 제대로 이게 통풍 남자분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봉화지겸이 같이 오면은 봉화지겸까지 근데 그 전설적인 봉화지겸이랑 이 통풍의 염증에 세균이 들어오면서 봉화지겸이 두 달을 만으로 두 달을 못 걸었어요. 아~ 그냥 거의 목발 반기부수 상태에서 목발 짚고서 연기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막 걷는 거 최대한 없애고 막 이렇게. 아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벌써 근데 엄청 좋아요. 요즘 일찍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죠. 네. 네. 빨리 요산수치 관리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통풍이 온 상태로도 그 영상을 찍으신 거예요? 몇 개 있어요. 예. 와 많지. 응, 그때 왜냐면은 두 달 동안 했으니까. 계속 찍은 게 통풍 상태니까. 16개, 20개 되겠네. 네. 지금은 호전이 좀 되셨고. 이제는 그때 무서움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네네. 절대 올라 그러면 그쵸. 네. 바로 너무 아프니까. 근데 봉화지겸 같이 하면 진짜 어휴 세상에. 집에서 소고기 구워 드시는 편 보면은 거기서 중간에 통풍이 오시잖아요. 그거 계속 얘기해요. 네. 아니 언제 왔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거는 숨어서 뒤에서 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저는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봅니다. 예. 계속 놀라세요. 이관님이 계속 놀라.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고 뭐 중간 중간에 통풍 얘기를 계속 끌고 나요. 아, 그래서 예, 세계관으로 예, 실제니까. 대박이네. 아. 근데 두 분은 그 KBS 공채 기수 차이가 좀 있으신데. 네네네. 다섯 개수면 되게 무서운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쵸. 이렇게 친한 예. 그 근데 오히려 그냥 다섯 개수라서 예. 오히려 더 좀 그런 건 있죠. 아 예. 아, 예. 서로 예. 예 약간 그리고 나이가 띠동갑이에요. 아 그렇죠. 아 8일과 9일이 있으니까. 8일이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따로 뭐 그런 건 없죠. 아. 예. 오히려 어떻게 근데 이게 같은 채널을 하시기로 맞아. 그 차이도 있으신데. 집이 가까워가지고요. 아니 진짜 가까웠어요. 진짜 가까워. 어느 정도가?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걸으면 15초 20초면 여기서 만나죠. 아 바로. 되게 가까워. 사실 수준. 정말 가까워서. 그 방 수준 아니에요? 아, 그래서 거실에서 만나는데. 제가 시작하면 제가 약간 좀 회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즉흥적인 게 좀 많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아, 좀 바로 회의하고 싶을 때 또 회의할 수 있는 후배들이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 너무 가깝게 살고 예. 그리고 이 친구가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알고 있고. 아 선배에게 잘하는. 아니요 연기나 이런. 아 연기를 잘해요. 선배에게 잘한다고. 아니 차이가 있으니. 아 뭐 졸개를 둔 거예요. 아니 선배한테 잘한다고 뭐. 아니 저한테 잘해가지고. 아 영상에서 보면은 잘하는 느낌이 없으니까. 아니, 실제로는 잘하신다 뭐 이런 얘기. 코미디를 잘한다는 말이겠지. 아니 신부름 시킬 놈이 없나? 어디 뭐 졸개 한 명 없나? 이게 뭡니까? 졸개가 좀 그리고 승화에는 약간 개그맨 KBS 개그맨 중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었죠. 왜냐면 KBS 신인상을 탔고 공채 시험도 금방 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엘리트 코스였죠. 그렇네. 저랑은 좀 다른 길을 걸었었죠. 2년 만에 신인상 받으셨네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요즘 근데 스케치 코미디 땡튜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180초 만에 뭔가 차별점 저는 가장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철학. 이걸 만들 때.
스피버그에게 물어보듯이. 아. 철학! 제임스 카메론에게 물어보듯이. 아. 어떤 마음으로 만드십니까? 아. 궁금해요, 진짜. 저는 뭐 철학, 그거에 대한 철학까지는 아니고 그냥 만들 때 그냥 지금은 좀 약간 그런 게 좀 맞춰지고 있는 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오. 편안하게 또 과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엄청 웃긴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영상 봤을 때 마지막에 그냥 아 피싱 요 정도 요 정도만 우리가 텐션만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 아, 예. 막 와 막 이렇게 하는 게 성재 형이 딱 좋아할 만하네. 예. 원래 그래서 처음에 채널을 만들 때 채널 이름 야 화장실에서 보는 채널 이렇게 이름 짓자. 아예 채널 이름을 본래 볼 땐 이렇게 보게 만들자. 화장실에서 보는 채널. 네. 아, 얘 채널 이름을 그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아~ 화장실에서 보는 채널. 피식 뭐 이렇게. 이렇게. 네. 야, 그 채널이 너무 잘 돼서 한 달에 5억을 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뭐 사실입니까? 10억까지도 갔었고요. 아니요, 소문이. 소문이. 저는 10억 번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짧게 잘라서 10억도 가고. 한 달에 10억까지. 한 달에 10억. 와, 월 10억.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안 되고 힘들게 계속 무명 생활을 버티면서 그런 약간 뭐 후배들 잘 나가는 후배들에 대한 약간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그거를 약간 티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 스케줄 간다. 예. 오늘도 누구 행사 간다. 이거를 맨날 이제 제가 체크하고 그 후배들의 어떤 월 그 수익을 제가 예상 수익을 막 적어가지고 제 이번 달에 뭐 했고 방송 뭐 했잖아. 고정 3개. 너무 쓸쓸한 소일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한 명이 타겟이 아니었고 저는 많은 후배들을 다 그걸 계산을 해요. 집에서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아, 근데 진짜 최악이네요. 네. 예를 들어 넉살, 후배 넉살이면 넉살은 이런 이런 스케줄 하니까 그쵸. 월 얼마일 거야. 그리고 검색해보고 행사 같은 거 나오잖아요. 뜬단 말이에요. 어디 뭐 강릉 무슨 축제. 그러면 이제 그걸 막 하고 그렇게 십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다 화살이 돼서 이제는 후배들이 이제 제 거를 계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추정 수익을. 네, 거기에 막 이제 공이 몇 개가 붙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막 구르고 굴러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몇몇 후배들은 근데 막 귀신같이 맞추죠 또. 거의 막 정확하게 막 맞추는 친구들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뿌뿔리니까 안 맞출라 그래요. 아, 이 형 최대한 잘 살아 보이게 돈 많이 쓰게 하려고. 밥도 좀 사먹고. 소개하려고. 네네. 그래서 이 소개글 마지막에. 돈 좀 벌고 가끔 밥도 산다고 합니다로 끝나거든요. 이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대단한 거죠. 야, 이거 좋죠. 야, 밥 사는 거 이제 큰일입니다. 그러면 수입 분배는 두 분이 어떻게 하시냐고. 저희랑 승환이랑 그다음에 저랑 승환이랑 그 제작팀 해서 그냥 3분의 1씩. 아, 완벽한 쉐어. 왜냐면 처음에 이제 무에서 유로 가는데 셋 다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아이디어를 투자한 거, 거기는 이제 장비와 카메라를 투자를 한 거고. 너무 자세히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멋있게. 저희는 반반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멋있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아, 그냥 그렇게 사세요. 아니, 왜냐면은. M분의 1로! 근데 별로 안 좋아했어. 형이 부르니까. 아, 네. 아니, 너무 옛날 팬 같아서. 자기 싸는 최고 젊은 노래가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면 넉살 씨랑은 또 약간의 인연이 있는 게 그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작두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진짜 있어. 본명이요? 아니, 아니 예명인데 예명이. 수원에서 중고차 딜러하는 친구인데 아 딜러하는데 작두예요? 작두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진짜 진짜 뭐예요? 진짜로 이게 뭐예요? 저는 선생님? 항상 그 친구한테 차를 사고 판매도 그 친구한테 하거든요. 거기 행사 한번 뭐 할 일 없나요? 저는 이미 약간 뇌가 멈춘 게 후배들 계산할 때부터 지금 이 얘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작두 작두라는 친구 있어. 세상에 이게 뭐야? 근데 슬픈 또 토크가 있는데 이무희 씨가 동료들 사이에서 배고픔의 아이콘 짠한 형이셨다고. 네네네. 입고 다니는 옷도 다 얻어 입었다. 이런 건 작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나요? 노출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실제고요. 이럴 수 있죠, 뭐. 그럼요. 누구한테 많이 얻어 입으셨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옷 잘 입는 개그맨들 뭐 김기리 씨나 서태훈 씨, 뭐 류근지 씨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옷에 관심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고 이제 이게 좀 퍼지다 보니까 뭐 한 몇 년 전에는 뭐 이제 이수지 씨잖아요. 예. 이수지 씨 남편 옷. 나 이거 몰랐네. 가족까지 침투를 해. 몰라. 다리를 건너서. 홍윤아 개그우먼 남편 그 김민기 남편 옷을 또 이제 개그우먼이면 남편 옷. 아, 그건 남편이 동의를 하고 이제 갖다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철 지난 옷들.
아니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아 왜? 어 근데 진짜 이걸 웃기려고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이거는? 저는 제 정말 맹세코 정말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안 믿을까봐. 믿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바로 믿었어요. 아 그래요. 무슨 믿어. 캐릭터였던 저걸로 아니 웃기려고 그러는 줄 알고 아니, 막 아, 이렇게 즉시, 하니까 즉시 신뢰했습니다. 아, 만약에 네. 이게 거짓이라면 저는 정말 다 그냥 저희 채널 다 없애도 돼요. 아니, 안다고요. 믿어요. 그냥 얘기했을 때부터 다 진실 같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와 남편은 충격적인데. 남편이 진짜 웃겨. 아 이게 대박이네. 어 그럼 이제 엄청 수익이 높아지셨는데 최근에 뭐 비싼 거 지르신 건? 비싼 거요? 예. 작두한테 저기 차 사신 거 아니에요, 대표님한테? 어? 차는 작년에 중고차. 아, 오케이. 예, 제가 원래는 이제 2007년식 차를 예, 예. 몇 년을 이제 몰고 다니다가 아, 예, 예. 예, 작년에 이제 바꿨죠. 아, 네. 크게 한번 지르셨고 네, 중고로 중고. 이승환님은 지르신 거 혹시? 저는 지른 거 없는. 어, 그냥 차곡차곡 가시는 거예요? 아, 저는 옛날에 한번 허세를 한번 부린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걸로? 자동차. 아 신인 때. 예, 그 당시에 신인, 아, 신인 때 지르셨어요. 신인상 받았어요. 신인상 받고 아, 바로 질렀나? 그때는 신인상 받고 어 이거 기세 몰고 가자. 아, 기운이다. 보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하자. 왜냐면 KBS로 출근을 하니까 아, 그렇죠. 작가들도 많이 볼 거고 오케이 아. 이렇게 한 거 보여줘야겠다 하고 나서 아 연구동이랑 그 KBS 사이에 딱 대나죠 거기 아, 네, 주차장에 네, 맞아요 차도 일부러 구석에 대요 이렇게 끌고 나올 때도 오래 끌고 나오고 아 동선 길게 아, 안쪽에다가 그리고 약간 그때 당시에는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기운이 들어왔을 때 연예인들은 아,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비싼 차 아, 좋은 집 살아야지 그 더 기운이 들어온다. 더 들어온다 네. 그랬다가 뭐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마세요. 한 3년 카푸어로 살았잖아요. 3년이면 끝났는데 그 녀석이 그러셨어요. 저를 예. 살게 했어요. 어, 아. 매달 돈을 내야 되니까 예.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알고 아. 나가니까 어디 가서 저 일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아,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저는 그랬어요. 어?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거네요. 그죠? 어, 호랑이가 타고 있어서 생존했다 어. 그러잖아요. 어, 근데 멘트 기가 막히네. 헤드 예. 진짜 DJ 맞네. 예. 라이프 오브 파이 어, 호랑이가 타고 있다. 호랑이가 타고 있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보트에 호랑이가 타가지고. 아 그거네요 진짜. 꺼지지 않는 런닝 모습이 어. 있는 거죠. 카푸어를 이렇게 멋있게 그러니까. 얘기해 주실 줄이야. 어, 오늘 라이프 오브 승환. 예. 와. 오늘 왜 그래요? 호랑이 문신 하나 해야겠다. 아, 오늘 뭐 마지막 화야? 카타라 가기 전에 마지막 화야. 어, 형 오늘 어, 못 돌아오나 나? 어,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예. 예. 어이. 아 근데 베테네는 이무일 씨보다 네네. 더 밑바닥 인생이 한 분 있습니다. 정용국 씨라고 아시죠? 용국 형님 알죠? 예. 예. 개인적으로만 친분은 없는데 예. 아, 그래도 형님 지금 가게 잘 되고 있고 예. 뭐 곱창 잘 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SNS에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안 돼? 그렇죠. 이제 배달 잘 되고 또 아.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항상 보면 홀에 사람이 없다. 아 네. 그래요? 아, 연예인들도 많이 가서 거기서 회식하고 막 그러던데?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걸로는 사실 베테랑 회식은 어디서 해요? 베테랑 회식 거기서 꼭 합니다. 아 베테랑 회식 아, 예. 어, 근데 작년 말에는 안 했어요 거기서 아 그래요? 작년 말에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예. 못했는데 아, 예. 아 그 정용국 씨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정용국 씨가 요즘 그 주변 연예인들 네. 그 수익 추정하고 다니거든요. 아, 오, 그래요? 아, 다 그렇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진짜 밑바닥인 건데. 제가 알잖아요. 예. 와, 형님 그렇게 갔으면은 어,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형님 진짜로. 어. 아, 형님도 그걸 추정을 하시는구나. 어, 추정을 정확히 하세요. 야, 야. 예.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곱창집 꼭 방문해 주세요. 아, 진짜 아, 웃기네, 이거. 자, 어쨌든 180초 채널 특징 중 하나가 황정혜 씨, 홍예슬 씨 같은 또 미모의 어, 개그우먼들이 함께 하시는데 어, 뭐 썸 타고 이런 일도 벌어지나요? 어, 이게 없을 수 없죠, 사실. 다들 뭐 어, 아니요, 저희끼리는 예. 그렇죠. 네, 저희끼리는 뭐 예. 아, 예. 어? 어? 아니, 내가? 얼굴 아니, 이걸 의심해주는 것도 이 형한테 아니, 감사한 일이야. 아, 그리고 지금 아, 저는, 혹시나 예슬이나 예. 정혜가 듣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진짜 예. 이제 형님이랑 다 싫어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니, 하는 것만으로도 이 작가님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대본을 읽은 것뿐이에요. 예. 써있길래. 아니 근데 승환님이 제스처를 예. 딱 우유님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탁 가르쳐주시길 아 그래도 역시 있구나 했는데 이 얼굴 뭐라는 게 나가니까 야, 아 승환님의 이
뭐라 그랬죠? 간결한 개그. 아, 엘리트는 다르다. 네. 뭐 많이 안 하네. 엘리트거든. 엘리트 코스. 네. 정확히 꽂아 넣었네요. 그냥 간단하게. 어? 그러면 요즘 DM 같은 거 혹시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DM, 이제 슬슬 DM 네. 터질 때 됐거든요. DM이요? 그 네. DM 그런 DM 많이 해요. 저희 이번에 졸업하는데 축전 영상 부탁드립니다. 어? 아 모르는 사람이? 그게 그때가 제일 인기 많을 때 그런 게 많이 와요. 엄청 네. 많이 와요. 그쵸, 뭐 그쵸. 어디 중학교. 네. 그리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혹시나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네. 좀 알려주고 싶으면은 제발 이제 복사 붙이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성이 없지. 여기저기. 다른 이름으로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한테 뭐 쇼박스님, 쇼박스님 저 뭡니다, 뭐 조진쌤님 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아예 복붙을 그냥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 정도는 바꿔줘야 되는데 타이틀을 그대로 가. 예. 네. 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안 바꾸고 보냈구나.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보내다 보니까 실수한 거지 일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뿌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래퍼들도 있었어요. 뭐 팔로알토 형한테 보내야 되는데 네. 메일 제목에 팔로알토 도끼님 제 음악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야 아, 그러면 안 돼 있다. 기분이 안 돼 있네. 아,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약간 일부 도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어.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팔로알토한테는 도끼라 그러고 도끼한테는 팔로알토라고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죠. 타이틀. 근데 저희는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 것들 모아놨다가 네. 해가지고 해주자 해주자 해가지고 아, 예, 많이 해줘요. 예, 그럼 그 친구들이 또 이제 리그램으로 해서 올려주면은 예. 또 그 영상 보면은 또 막 뿌듯하고 예, 어린 친구들이 좋다, 좋다. 또 좋아해 주니까. 예, 예. 예. 아니 그럼 그 여성분들 DM 뭐 이런 것들 사실 쏟아지는 아니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이 형 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아까 자꾸 얼굴을 가르켜 선정했대. 예. 저도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보다 애늙은이어가지고 DM을 잘 안 봐요. 아~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예.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돈 빌려 달래.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 그거 이게 진짜 지금 맞아요. 인기 딱 절정에 오르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딱 그때 맞. 저도 쇼미더머니 끝나고 똑같이 축전 돈 빌려달라고. 많아요. 돈을 쇼미더머니. 갑자기 나한테 돈 달래. 모르는 분이. 모르는 분이. 맞아요. 사연 맞아요, 맞아요. 보내고. 떴으니까 이제 뭔가 돈 냄새가 난다는 거죠. 아, 일반인들이 아, 이제 맞아. 보시기에도. 네. 아. 아니 그런데 혹은 뭐 소개팅 자리라든지 이런 게 막 네. 아니 막 그거 영상 보고 우일님이 너무 만나고 싶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소개팅 들어오고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못 뛰어주는데 이제 못하고 저도 뭐 일종 아, 저도 그래요? 남자들이 좋아해요 저를. 아 아무래도 채널을 이제 남자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승환이는 사실 처음에 신인에 뽑혔을 때 처음에 잘생긴 개그맨으로 뽑힌 거거든요. 그렇죠. 승환이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술이랑 이런 것 때문에 통풍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갖추게 됐죠. 아 그리고 그 180초에서도 캐릭터가 이제 미남. 맞아요. 미남. 저는 더 잘생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둘이 이제 막 여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아니, 그 예전에 그 저 중견 배우 누구 너무 닮았는데? 아, 근데 저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무인 씨는 독도의 날 홍보대사신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와, 이거 10년 전에 한 건데요. 아, 네. 10년 전 거. 그나마 좋은 거 찾아온 게 10년 전 거예요. 아니, 근데 독도를 어떻게. 홍보대사를 그때 그냥 예. 뭐 이렇게 회사에서 예. 뭐 그때 독도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닭지고라는 코너 할 때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했었죠. 예. 이거 근데 약간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독도의 날 홍보대사. 예. 근데 제가 하필 이제 이때 일본 차를 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중고로 사신 게 아니요. 그때 당시 2007년식 아 2007년식.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위쪽장을 그 일본 차에 이렇게 재밌다. 재밌어. 아 근데 또 저 좋은 차가 많죠 또 그쪽에. 예, 이번에도 뭐 차가. 근데 그때는 그렇죠. 그냥 싸서 산 거예요. 싸서. 예. 네, 싸가지고. 예. 아, 차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 그렇죠. 그때 독도 사랑하는 마음. 독도 우리 땅이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네. 어떤 기억이 나네요. 근데 네. 오산시 홍보 모델은 서울 토박이신데 어떻게 하시죠? 그거 그것도. 이제 아는 형님이.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형님 저는 오산에 가본 적이 없다. 아 심지어 저는 생각해보니까 오산에 뭐 행사나 이런 것도 가본 적이 그렇죠, 없는 그렇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경기도 오산. 경기도 오산. 네. 그래서 야, 네 고향 아무도 안 궁금하다. 그냥 얼굴만 비춰라. 그러니까, 네 고향이 어딘지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겠냐.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갔는데 이제 컨셉이 뭔가 잘 돼서 오산에 금이 환영하는 컨셉이더라고요. 저를 아예 오산에 그 오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쫙 내려오면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딱 올라오면서 막 하면서 딱 내가 오산에 왔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 처음 가는 건데. 네. 금이 환영 컨셉. 그때 어색한 거죠. 아, 그럼 오산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도 있구나. 이러는데 이제 내려오세요. 크으, 막 이렇게. 아, 재밌네. 야, 이게 뭔가. 이게
진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지금 벌써 1부가 다 오바한테 버려가지고 마피아 게임 룰은 2부에 저희가 설명을 네. 드리고 아,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이런 날은 쉼없이 대화 하지 말고 좀 얘기나 그냥 하고 오는데 쉼없이 대화 지금도 근데 계속 돌아가고 네, 있는 거죠? 네네. 저희 이거 제비 폭기 할 건데요. 네네. 이게 지금 종이가 너무 얇고 밝은 색이라서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리고 봐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본 다음에 자기 신분 노출할 때 펼쳐야 되니까 네네. 그 잘 주머니에 아, 주머니에 맞습니다. 지금 바로 합니까? 아, 이제 곧. 네네네. 아 재밌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닮은 배우 그 고려거란 전쟁의 유행간 역할로 나오시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눈빛이. 아, 이제 그쪽으로만 네. 이제 눈 안 튀어나오고 안 검으면 저 사람들 저로도 안 쳐줘요. 네. 고려거란 전쟁. 그분은 이 성함이 아. 뭐 어떻게 되죠? 아, 유행간 치면 나. 유행간. 네. 근데 아역 배우부터 하신 분이신데 어, 저도 보니까 닮았더라고요. 뭐예요? 팬더 스타일.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 네. 이미지 누른 것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몰라요. 아, 세상에 세상에. 아. 아 닮았네. 네. 아 엄청 닮았네. 오, 아~ 아~ 제 생각에 신인상 탈 때는 요 페이스였을 것 같아. 어, 아 이거 진짜 닮았다. 이거 진짜 닮았다. 아예 잘생기셨어. 진짜 닮았네. 미남 배우인데 뭔가 인상 쓰면은 진짜 닮았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세계의 그 웃기다. 다른 세계의 약간 어.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은지원 형님도 좀 닮았네. 그렇죠. 눈 아~ 눈매가. 예. 술을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술을 그럼 지금은 좀 줄이셨어요 많이? 없죠. 아, 근데 맥주 쪽으로는 안 먹고. 맥주는 아예 안 먹어. 저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일이 형이 야 일 들어왔다고 가자고 따라갔더니 라이브 커머스를 해요. 네. 여기서 있어요. 네네네. 야 이거 하면 돼. 맥주. 아, 너무하네. 너무하네. 이제 오 생방이야 이제. 먹어. 드시면 바로 느낌 오시나요? 아니면? 그게 날마다 다른데 아. 좀 예민한 날은 바로. 안돼. 야 그거 진짜 죽을 텐데 진짜. 그러니까 엄청 아프다 그러던데. 요즘에 통풍이 진짜 많더라고요. 유행 생각보다 주변에.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요즘 폼 미친 분들입니다. 180초 채널에 폼 미친 우일이 형, 승환 동생 그리고 배텐에서 깔깔이 토크 폼 미친 래퍼 넉사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무료함으로 범벅이 될 겁니다. 무료배네 무료배야 작가님이 와 그렇죠. 작년에 또 라디오 아빠, 라디오 작가상 탔잖아요. 아니 아빠상 하나 주고 막 사람 욕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깽값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줬네. 상 깽값. 상 받았으니까 좀 막 할게 이거 내고. 자 그러면 저희가 토크만 계속 하고 싶지만 오늘 코너가 코너다 보니까 네. 마피아 게임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가 룰을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뭐 생활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마피아 연기도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옆에 덤벼주시면 거의 뭐 아, 일단 두 분은 완전 예. 연기력이 완전 되니까 사실, 예. 거의 요즘은 연기자의 그렇지, 생활을 맞아, 하고 계셔가지고 좀 걱정해. 손으로 잘 가리시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을 겁니다. 아, 오늘 지어 네. 짜네요. 나의 짠내 나는 시절 에피소드. 나 이 정도로 찌질했다. 아니 이게 뭐지? 그 돈 그거 후배들 네. 스케줄 그거 이상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거 이상이 있나? 야. 아마 또 있을걸요? 그런가요? 그는요? 아니 무서운 사람이에요. 동료 남편분 옷을 얻는 거 이상이 또 야. 기대되네요. 짠내 나는 시절 에피소드 찌질했던 나. 야, 오늘 전체적으로 방송이 되게 무리하네요. 아, 오늘은 이거는 DJ의 의도와 관계없이 SBS란 걸 진짜 잊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의 팬심이 이렇게 넘쳐나는 날도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너무 궁금하긴 해요. 너무 궁금해. 아. 무례한 제시어일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왜 이렇게 소리를 저... 계속 내시죠? 아니 뭐. 예. 뭐 어때요? 찌질한 거. 일단 심험조로 넉살 씨가 예, 먼저. 네네네. 저는 짠내 나는 시절 에피소드.
저는 저도 길었죠. 음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한 제대로 번 게 29쯤인 것 같아요. 29요? 예, 28쯤? 8, 9쯤. 그때까지 뭐 계속 알바했으니까. 예. 그러면 10년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돈 번지 사실 몇 년 안 돼가지고 계속 좀 찌질하고 짠했는데. 뭐 10년 벌었으면 건물로 올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안 됐다고요. 힙합인데. 분명히 10년 정도 됐다고. 제 말 좀 들으세요, 제가. 저는 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아, 무슨 소리 하세요? 네? 그냥 아시아, 오일 10만 아시아 최고의 일만. 힙합인데. 아, 최이. 새로운 좀 열이 받네, 또. 아, 저는 근데, 아, 네네. 뭐가 있을까요? 그, 일단 옷은 무조건 리버시블로. 리버서블. 리버서블. 예. 리버시블. 죄송합니다. 리버시블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리버서블. 예. 양면이죠, 양면. 아~ 무조건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것들. 아~ 예, 그렇게 샀었고. 그거 비싼데,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두 벌 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샀던 기억이 있고, 근데 딱히 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저는 그냥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타입이었어가지고 빌리지도 않고 예, 그냥 그렇게 살았어가지고 아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건 찌질했던 시절이 없었다는 거네요. 아니 그만큼 알바를 더 했죠. 무슨 알바했습니까? 뭐 일단은 뭐 풀스방 했었고요. 뭐 학교 급식 했었고 학교 급식이요? 네 학교 급식을 뭐 배사 치사병이라 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음식 날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고 아~ 어? 네. 처음 들어보는데. 어 그래요? 그게 왜냐면은 한 3시 정도까지만 딱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학생들 급식 시간이 끝나면은 네네. 그 시간만 딱 하고 이후에는 음악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뭐 그런 거 알바 많이 했었고 예, 뭐 저는 뭐 돈을 훔친 적도 없고 음식도 훔친 적이 없고 깜짝이야. 예. 뭐 저희 얘기해야 됩니까? 예. 아니 우회선전한 시간 네, 아니 왜냐면 대부분이 안 훔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네. 어, 대부분이 안 훔치는데 예. 특별하게 안 훔친 게 특별한 거 가족 돈은 조금 훔친 적이 있는데 아, 그거는 뭐 와이프 돈인가요? 아니면 어머니 돈인가요? 아, 엄마 돈을 좀. 엄마 돈. 누나 돈들도. 누나들 돈. 누나가 몇 분이시죠? 세 명이죠. 아. 그러면 꽤 금액이 되겠는데요? 누나들 차비를 이제 한 달에 어머니가 이제 정산을 해줬는데, 그걸 좀 손을 댔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은 적도 있고요. 예. 승환이도 누나가 세 명이죠. 둘이요. 꽤 오래 하셨는데, 그게 잘 모르네요. 뻔한 누나. 누나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세 명이잖아. 다가가지고. 약간 때려맞추기 시켰어. 그러니까 적당히 많은데, 세 명이잖아로 그냥 갔네. 예. 조카들 돈도 훔쳤습니까? 조카들 돈 훔치지 않았어요. 예. 아. 훔치지 않고, 조카들 뭐 선물도 많이 사주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 돈이 없는데도, 동생들 이제 뭐 음악 하는 친구들 제가 형이면 무조건 밥 사고 전 돈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선 진짜 찌질했죠. 집 나갈 집에서 이제 나갈 때 뭐 엄마 만 원만 뭐 이런 거 몇 번 하고 그러니까 숨을 막 여섯인데 막 그랬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딱 만 원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엄마 병원 갔는데 팔꿈치 연골이 다 닳았대. 그래서 만 원을 딱 주는 거에서 병원 가 이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아 이제 부효자네 완전히. 예. 팔꿈치. 예. 어머니 일을 막 그때도 하셔가지고. 예. 참 그랬습니다. 예. 엄마 돈 훔쳐서 조카 선물 산 적 있습니까? 그건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조카를 사랑해요? 왜 그래? 그렇게 뭐 조카가. 아, 왜냐면 저한테... 사람은 이제 예. 그 폼을 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엄마 돈을 훔쳐서 누나의 자녀인 조카에게 선물을. 아 그런.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결국 한 곳으로 순환이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범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경범죄죠. 아, 가족끼리 돌려쓰는 거.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제가 군대 갈 때 조카가 첫째 조카 지금 17살인데 걔 군대 갈 때 갓 뛰기 시작했어요. 훈련소 앞에서 춤을 췄어요. 제 군대 갈 때. 아, 삼촌이 드디어 간다. 네. 뭘 모르니까 막 공기 좋고 이러니까 춘천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 내가 너 두 번 차 이랬거든요. 두 살.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 뒤면은. 그 친구가 이제 예, 고2니까 예. 조만간 저도 춤 한번 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갚아주겠다. 아, 대갚아줘야죠. 야, 그게 생생하게. 조카 음식 시키는 것보다 그게 더 찌질한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조카 군대 가는데 삼촌이 가가지고 춤춘다고, 연병장에서? 갓 이렇게 걷기 시작해가지고 막 신이 예. 났는지. 좌갈바 뒤에서 막 잘하대요 춤. 그때 원한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아, 저 춤 한번 춰야죠. 뭐 그런 정도 짠하게 살았습니다. 예. 그 정도 예예. 예.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예. 알바, 아, 급식, 이렇게 잡아야 되나. 절도, 팔꿈치, 절도, 연골. 예? 연골. 아 연골. 네. 아 저희 어머님을 또 진짜로 그렇게 달았는데 또 어머님은 저는 오히려 넉살 가족을 절대 팔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제일 많이 팔아요. 예. 어머니 아니면. 아 왜냐면. 이렇게 일을 해요 어머님한테 이제는 뭐 라디오 일을 해야 만 원이라 드리는 건데 제가 뭐 어머니 제 어머니 팔았지 남의 어머니 판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넉살 씨보다는
배성재 형님이 아까 뭔가 딱 질문을 할 때 예. 어떤 단어로 뭐 조카라든지 던져줬어. 뭔가 맞아, 이게 맞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네. 발상이 어머니 돈으로 훔쳐서 조카 선물을 산 적이 있냐는 아니, 사실 채팅창에서 읽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선물? 네. 선물. 아 선물? 네. 아니 그러니까 채팅창에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평범한 단어는 아닐 것 같아. 뭐 조카는 약간 근데 그럴싸한데 채팅창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네. 아, 조카 얘기도 있었고 조카 엄마 돈 훔쳐서 조카에 선물 줬냐도 아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무슨 사람인데 저 그런 생각을? 전 리더기예요, 리더기. 아니 근데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 대단한 상상력인데? 아니 넉살 보면 바로 생각이 나나 보죠. 조카 엄마 돈 훔쳐서 조카 선물 사주는 삼촌. 야, 예. 아 그렇군요. 저는 옛날에 이제 뭐 이제 예. 막 주변에 친구들이 네네. 저희 집에 이제 뭐. 남자들끼리 자취하면 막 친구들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그렇죠. 막 또 놀러 오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렇죠, 예, 이렇게 예. 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놀러 올 때마다 잘 때 뭐 이렇게 칫솔 뭐 없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보통 칫솔을 뭐 이렇게 세트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아,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뭐 이렇게 줄 때도 있고 네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깝더라고요. 칫솔이 아깝다. 잠깐만 꾸며내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벌써 뒷 얘기가 잠깐 늦어졌거든요. 나 이건 진짜 아까운 건 진짜인데 아까운데 네. 아까운 건 그럴 수 있다. 네, 네. 아까운데 네. 그래서 또 안 줄 수도 없고 또 편의점을 가자니 또 굉장히 네. 또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미안한 감정들이 네. 있어가지고 이걸 네.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래서 그 네. 칫솔 그 보면은 이제 다섯 개 돼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를 이제 뜯어진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하나를 넣어놔요. 이미 썼던 거를. 와. 아니야 이건 줄 때 줄 때 이제 내가 뺏어줘? 뺏어줄 때 그냥 주면 또 이 친구들도 이제 저희 캐릭터를 아니까 아, 의심을 해요. 그렇죠. 형 이거 썼던 거 아니야? 어. 그거기 때문에 약간 소리로 그 플라스틱 소리를 냅니다. 새거 꺼내서 이렇게 까는 에이. 소리를 아, 왜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아, 합니다. 세상에. 근데 이제 그게 어차피 뭐 계속 매일 쓰는 칫솔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친구가 가면은 또 한참 뒤에 딴 친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아, 오래 안 쓰면 새거가 되나요? 이게 뭐 자동 뭐 세척 기능을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뭐 아니 왜냐면 열 이상 지나면 그건 새거로 취급하는 아니 왜냐면 이제 칫솔 뭐라는 게 이제 겨울이 되면은 또 쓰기도 하고 하니까 여름에 칫솔 모가 서요 성인이 날씨가 추운 거는 조금 이렇게 빳빳해지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예, 모르면 괜찮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알기 전에는 새 거니까 네, 어쩌다 한 명씩 놀러 오는 동생들에게 칫솔 하나씩 주고 그 사람이 칫솔을 가져가거나 뭐 다시 와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번 쓰인 칫솔이 아까워서 그렇죠. 다시 꽂아놨다가 새 네. 것처럼 꺼내준다. 어떻게 보면 노련한 식당 사장님이 알바생이 맥주를 못 가고 돌아오면 줘봐. 손님 맥주 드릴까? 예.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아~ 그렇죠. 손에 넣는 거예요. 네. 반찬 재활용하듯이 아~ 네. 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근데 이걸 당해본 적 있어요? 저한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잘 사는 친구들한테는 좀 그러는데 저도 뭐, 너 나한테 그랬어? 너 나한테 했네. 아, 저는 왜냐면 또 경제관념이 있는 게 예예. 저는 저보다 못 버는 친구들한테는 좀 안 해요. 아, 그래도 또 그러지 않습니다. 내주고 예. 밥도 사줘요. 밥도 사고. 아, 하지만 나보다 잘 벌고 행사 횟수와 따져봤을 때 아, 좀 하려나?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든 기수가 몇 개가 났든 필요 없어요. 바로 인사. 잘 먹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제발 칫솔이 제지였으면 좋겠다고. 아니 이게 사실이면 그럼 아니 후배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제 생각에는 잘 버는 분들 벌을 줬네. 칫솔. 너 나보다 잘 나가지. 너 이거 10명 있으면 칫솔이야. 너 몰랐지? 속으로만? 속으로만 나만 칫솔로 알고? 벌을 주네. 나만 알고? 칫솔로. 아 벌칙이네. 근데 우일이 형 칫솔이 좀 그럴싸한데 저는 왜 의심스러웠냐면 예. 뭐 동생들이나 친구들 놀러 올 수 있잖아. 그럼 칫솔 없냐?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네. 원래 말투. 근데 예. 칫솔 없...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말을. 칫솔 없... 냐 물어볼... 이거 절더라고. 아 뉘앙스가 좀 이상했다. 뭔가 꾸며낸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형 쪽지 보자마자 표정 이상했어. 뭘 봐요? 채팅창에 더러운 의적이라고. 이거 뭔가 의적인데 더러워요. 의적. 의적은 의적이야. 예.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착해. 남의 걸 훔친 게 아니고. 그렇죠. 로빈훗 더러운 의적. 자기가 산 걸. 더러운 로빈훗. 아, 칫솔 진짜 충격적이네. 아, 와, 이거 근데 끔찍한데요. 예. 자기가 산 걸 또 훔쳐서? 훔쳐서? 아, 그래가지고, 그, 바,
발각당한 적 없어요. 거기 뭐 이렇게 뭐 당근 찌꺼기라도 있어. 아니 그러진 않죠. 제가 검수를 하겠죠. 한 번씩. 주간주간 이제 세척을 하니까 확실해가지고. 아, 확실하게. 네, 그럼요. 야. 확실하게. 아 세상에. 네. 야. 임길동 임걱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네. 확실히 그 설득력이 너무 있어요 말투에. 그래서 이 얘기는 진짜. 그러니까 흔히들 그냥 약간 꾸며냈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진짜인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친구가 그러면 네. 놀라운 친구가 칫솔 쓰고 내가 하나만 쓰고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 내가 가져갈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노쿠가 세 번째 내가 가져갈게. 노쿠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뭐 만약 왜 이렇게 고민해요? 아니 오 저도 되지. 썼잖아. 저 뭘 이렇게까지 고민해. 상상만 해도 기분이 나쁘네. 뺏긴 느낌인데. 아 이거 고민의 영역이네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이제 방문했던 친구들의 횟수를 한번 살펴보고 요 정도면 줘도 되겠다. 그럼 이제 주는 거고 소리 좀 구겨졌다. 아직은 그래도 준신차다. 그러면 이제 조금 가지고 있으려고. 아니야, 야 그냥 두고 가. 이렇게 그냥. 그걸 뭘 가져가? 됐어. 너 가다 잃어버려. 아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그러면 승화님은 저는 짠내난 시절 에피소드. 저는 술을 좋아하잖아요. 술을 좋아한 지가 꽤 됐어요. 네네. 이제 안주를 사야 되잖아요. 술을. 근데 이제 어려운데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어떻게 그래요? 예. 소주 한 병 사고 초코우유를 하나 사요. 와.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무의미하다 느껴지면 사치다. 맥주로 갔어요. 이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예. 뭐 더 소주 더 안 먹어도 돼요. 소주 먹고 맥주를 안주로 먹으면 시원함과 그리고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오늘 따라해보실 분 따라해보세요. 웬만한 술 많이 드시는 분도 알딸딸한데 이렇게 돼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아 그래요? 아니 소주 맥주 같이 먹으면 금방 취해져. 그걸 누가 몰라. 아니 소맥 말고 따로 먹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 안주로 맥주를 그렇지. 안주 사이다 맥주. 먹는 것처럼 입가심 하듯이 이거 진짜 주당들이 하는 막걸리는 여기 텁텁해요. 달아가지고 맥주 통풍 걸릴만 하네. 나중에는 소맥 공법. 네. 안주를 사는 것도 사치라서 어차피 술로 그냥 다 채우자. 네. 그것도 있다. 그 마로니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당시 같이 개그 하더니 야 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알겠어. 그래서 텀블러에다가 이제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땐 난 대학생이야. 지나가는 사람 안 환경도 생각하고. 네. 네. 동풍 익스프레스. 이거 직방이거든요. 특급자. 이유가 있네요, 다. 통풍행이 1등석이죠, 1등석. 그러니까 네. 괜히 왜 이렇게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리지 이런 게 얘기할 게 아니라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셨네. 네. 아, 이러지 마세요. 오늘 누가 한 명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따라해요? 저는 이제 못해요. 아, 동풍 때문에. 누구 한 분이 그 맛을 오늘 저 대신 느껴주세요. 진짜 이렇게 먹는 분들은 진짜 주당. 몇 분 안 계시는데. 맥주 마시는데 소주가 안주인 건 아니고 소주 마실 때 맥주가 안주인 거예요? 그렇지. 개념이? 아, 뭐 그렇죠. 상관없는데 상관없죠? 저는 제가 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쓴 후에 탄산이 들어왔을 때 이 상쾌함이 뭐? 진심인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걸려도 싸네요 진짜. 이거 안 걸리는 게 이상한 수준이죠. 걸려야죠. 맞아요. 네, 이건 걸려야 되는데. 네. 권선징악이죠. 예.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하지 마. 네. 아, 한 명은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단어들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단어들이 은근히 쏟아지네요 오늘. 아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찌질했던 시절이 별로 없어가지고 짧거나 없어가지고 바로 이제 일선으로 예. 뛰어드셨잖아요. 예? 바로 아나운서 일도 하시고. 그렇죠. 예. 뭐 사실 저는 쉼 없이 일을 해오고 또 이렇게 막 되게 찌질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훔친 얘기나 하세요 그냥. 어렸을 때 뭐를 뭐 훔쳤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떠올라야 되는데. 아니 죄송하네요. 근데 돈을 그래도 벌어도 찌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런 순간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누구 결혼하는데 예, 예. 청첩장을 받았어요. 나 안 치네. 예. 근데 청첩장을 받았어. 그렇지. 그럼 얼마를 낼까? 아~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또 약간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안한 찌질함이죠. 근데 네. 그거는 사실 고민 좀 되는데. 맞아요. 진짜. 예. 예.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죠. 난제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저한테 그런 거를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왜냐면 이거 돈 쪽인 거에 대해서 확실한 예. 경제관념이 있으니까. 네네. 선배님, 제가 이런 사이인데, 제가 동창인데, 한 십몇 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데 이거 축의금을 얼마를 내면 될까요? 그래서 5 아니면 10인데, 뭐 이래서 예. 저는 그러죠. 너 지금 오 내고 싶은데 나한테 확신 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아 귀신 귀신 오 내. 편안하게 오 내. 현자네 현자. 현자네. 그러면 이제 너무 좋아하죠.
그 친구들 보통 10낼 마음이 있었으면 10을 냈겠죠. 그렇지. 근데 5를 내고 싶은데 그 마음의 약간의 누구나. 죄책감을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 받으면 야 5 내. 아 근데 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용국이 형이 많이 겹쳐 보이시네. 정용국 씨가 이런 거 잘 정해주거든요. 아 이건 전문가죠, 전문가. 네, 저희 이런 그 경조사비 135텐이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아, 135텐. 135텐에서 벗어난 네. 숫자는 절대 되지 안 된다. 아니 1이 있어요? 예? 네? 1이 10만 원이겠죠. 아, 그렇죠? 1만 원? 아니 10이 있는데 네. 왜 1이 있어? 그냥 135텐 하기 좀 그러니까. 네, 135텐. 그래가지고 이제 8만 원 하면 2만 원 뺀 것 같고 7만 원 해도 뭔가 3만 원 뺀 것 같고 그러니까 135텐으로 경조사비를 꼭 해야 된다. 명언이다. 예. 근데 뭔가 그 남의 그렇지. 그 출연료 추정도 그렇고 겹치시는 게 좀 있네요. 형이랑 투샷도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용국 선배님이랑. 채팅창에 첫 털 있는 정용국이라고 아 그렇네. 잘 풀린 정용국이라고. 잘 풀린 정용국 뭐죠? 덜 이긴 고평이래. 스님과 예수님. 스님과 예수님 됐어. 용국 스님과 우이신부. 둘 다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분이. 야, 두 분 투샷 봤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웃기네요. 예. 저희도 정용국 씨를 거의 10여 년 동안 놓지 않고, 예. 계속 저희 유일한 스케줄로 10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성적이 얘기 좀 해봐요, 그래도. 아까 저도 찌질한 시절이 없어가지고, 굳이 뭐 이제 뽑아보자면, 이제 돈이 저도 이제 많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학생 때, 네네. 이제 뭐 좀 아껴먹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껴 먹었어요, 뭐. 예. 아, 먹는 거 많이 아껴서 먹고 그랬죠. 그래서 단가 낮은 걸로 이제 학생 식당에서 최대한 먹는다거나. 아, 양을, 그러니까 예. 그 양이 많고 저 가끔 싼 걸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운동은 또 그때 열심히 하던 시절이라. 수영. 수영은 어렸을 때고, 예, 이제 그때, 그때는. 대학생 때는 이제 근육 운동하던 때니까, 오. 그때는 이제 뭐 운동할 때, 예. 운동 기구가 있는 공원 같은 데 가서, 예, 학생인데. 괜찮은데? 예, 그런 뭐. 것들. 예, 그런 거는 사실 돈 아끼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릴 때 형님 때는 도시락이잖아요. 예. 네. 도시락에 이렇게 싸울 때 그 계란 후라이 그 밥 밑에 깔고 막 그 정도는 옛날 아니에요. 그저께까지 옛날 아니에요. 저 보온 도시락 갖고 다녔습니다. 어? 형 가방이 없이 보따리 싸고 다녔다고? 개울 건너고 막 그런 얘기 했던 거 같은데. 학교 갈 때 수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도 했죠. 장마철에는 못 가 학교를. 필수였어요. 수영. 각이 불어서. 필수요. 그렇죠. 홍수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형님이 고무신을 신었던 거 고무신 짓신? 아니에요. 저는 밑에 소세지를 숨기던 시절이었어요. 후라이까지 숨기자. 후라이는 그래도 위에다가 올려놓던 그냥 풍족한 경제 시절이었고. 양철 도시락? 양철 아니에요. 보온 도시락이요. 보온 도시락이요? 예. 떨어뜨리면 깨지는 유리수리 나는 밑에다가 네. 소세지 깔아놓고 그랬죠. 간만에 또 저보다 형님들을 만나니까. 신기하죠.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원래 네. 당하던 그거거든요. 네. 후배들한테. 그렇죠. 네. 이 형 뭐 보따리 네. 두고 댕겼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네. 좀 아껴서 하는 걸 하면서도 좀 그런 걸 느끼긴 했어요. 뭐 이렇게 먹을 때 맛이 좀 이상하고 맛이 간 것 같아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삼켜버리고. 아이 세상에. 저는 근데 진짜 먹었다고요? 투정을 안 해요. 먹는 거에. 그래서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대충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막 넘어올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대충 입에서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냥 컴플레인 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고. 예. 형이랑 좀 잘 맞지 않아요? 저는 그냥 뭐 유통기한은 그냥 그들이 정해놓은 제약이라고 에이,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세상에, 예. 저 그 뭐 알 거예요. 저는 라면 1년 반 유통기한 지난 라면도 그냥 다 먹었고요. 그거 맛이 좀 다른데 그 정도 지나면. 그게 그 어떻게 되냐면요. 그 까잖아요. 그럼 거기에 살짝 하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1년 반 정도 지나면. 곰팡이가. 곰팡이는 아니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밀가루들이 오래 있으니까. 아니 말도 안 돼!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예, 방송이니까 말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오래된 음식에 흰 거면 곰팡이지 그게 무슨 밀가루. 그러니까 먹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 안 돼. 이게 정해놓은 기간이래. 거울 가서 물어봤겠지. 곰팡이에요? 곰팡이니까. 곰팡이에요? 물어보고 대답할게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은근히 신 것도 좀 먹는다. 고기에는 굉장히 좀 도련님 느낌 나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거칠게 살아왔다. 아니, 도련님 쪽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리고 뭐 운동하고 이럴 때도 이제 사실 저렴한 데 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예. 옷을 제대로 세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입고 심지어 나올 때도 입고 다니는 적도 있습니다. 예. SBS 지하에도 그 운동한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SBS 로고 박힌 운동복 같은 거 있어요. 예, 예, 예. 가끔 이제 입고 예, 예. 겹쳐서 입고 나오고. PD님이 웃으신다. 그거 잠깐만. 어? 요 근래에도 그러고 요 근래는 아니죠. 요근래는 퇴사했는데. 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잠깐 입고 나왔다가 반납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아, 빨아서 반납을 하죠. 아, 빨아서. 티를 훔쳤다. 훔친 게 아니야. 아니, 그 정도 아나운서가 SBS 그 운동복을 훔쳤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운동복을 안 챙겨왔으면 이제 뭔가 입고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잖아요. 쓱 나갔다. 쓰기 하고 다시 깨끗이 빨아서 다음날 갖다 놨다. 아, 그 약간 또 마음이 찔려서 갖다 놨다. 예. 그렇죠. 세탁을 도와드린 거죠. 세탁비를 아껴드린 거죠. 티가 마음에 들었다. 아, 재밌네. 그런 스토리가 아,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예. 이제 그 추리에 좀 들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네. 누가 좀 마피아 같으신지. 이거 뭐 단어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단어는 안 맞춰도 네.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단어는 추정이죠. 아 근데 바로 왔어요. 예. 우일 아, 님. 우일 님. 예. 칫솔. 아 칫솔도 그렇고 저 그건 진짜잖아. 진짜로 덮은 거지. 아. 가끔 왜냐면 수가 있어요. 예, 무슨 진짜, 물건을 예, 예. 얘기해도 그런 썰이 있을 거거든요. 아. 잘 덮었어. 아, 그렇네. 잘 덮었어, 인정해.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는 무궁무진한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배승재 형님. 저요? 그럴까요? 어, 왜 뭐 단어. 아까 왜냐면은 넉살 씨가 네. 막 토크 할 때 중간에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툭툭 이렇게 네. 몇 번을 이제 껴들었는데 예, 네, 껴들었는데 그게 진짜 아, 근데 저는 DJ입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겠지만. 아, 근데 그래서 제가 팬이기도 하지만 DJ.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뭘요? 근데 마피아는 다 상관없이 뽑을 수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 랜덤이죠. 그렇죠, 그렇죠. 랜덤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아, DJ니까 질문을 하면서 아, 예, 그 대화를 DJ요? 이끌었다 이런 얘기죠. 아, 제가 마피하겠습니까? 근데 좀 비겁해요 사람이. 확실히. 둘이도 잘 맞는데요? 네? 겹치네. 아, 승환 씨가 확실히 본질계기가 좋아요. 두 분도 비슷한데요? 이거 하나로 뭔가 두 명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느낌이네. 이게 많은 게 담겨있어. 근데 저도 사실은 저 우일 형님이 저 청첩장이나 뭐 칫솔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의심은 됩니다 사실. 아 이거 아, 청첩장도 있었나요? 억울한 예. 느낌이 있구나. 예, 왜냐면 저도 적어놨어요. 저 근데 잠깐만요. 저 시민이잖아요. 예, 예. 제가 지목당에서 제가 죽으면은 네네. 우리 나머지 시민분들이 우리 두 분이 상품권을 못 받잖아요. 상품권은 못 받죠.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에요. 저 시민인데요.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뭐 시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긴 한데 오사는 아니고 아, 예. 일단은 저는 마피아 게임을 진짜 저는 좋아해가지고 예. 저는 어디 뭐 동기들하고 MT 가고 아, 단체로 되면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아, 저는 이게 이미지 때문에 항상 저는 초반에 죽어요. 아 이미지가 그런 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냥 약간 예. 뭔가 그 죽이고 싶은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럼 죽으세요. 어? 아니 둘이 죽었는데? 아니. 아 진짜 나 한 번만 믿어봐. 만약에 아니라니까요. 아니, 에? 아니라니까요.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이세요? 그러니까 둘 저는 시민이요. 그러니까 네. 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은 누구 할 거예요? 스포일링. 저 일단은 형님 한번 가고 형님이 만약에 아니요. 시민이다. 네. 다음에 저 지목하세요. 오? 아니 대신 다음에 무조건 저 지목하세요. 아니, 진짜 뭐 둘 이런 공헌은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해줄게. 원래 소주 네. 먼저 먹어야 돼. 소주, 맥주. 의미 형 소주 먹고 먹어줄게. 형제 형 맥주. 아니 그래, 저 아니라니까. 저 시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인이네. 아니 왜냐면 지금 저 단연간의 경험으로서 네. 분위기는 우일님이 지금 돌아가시 직전입니다. 네네네. 네, 근데 그 다음 수를 지금 마피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 우일님이 아닐 것 같다. 아닐 하면. 경우에 아, 네. 이제 그 다음 수로 저를 보내려고 하시는 느낌이 보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갑자기. 예. 근데 저는 네. 왠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가는 게 눈이 비슷하잖아요. 저는 확실히 닮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못 믿을 눈 스타일인데 두 분 다. 에이. 아 저는 무조건 지금 소주 맥주를 정했어요. 아 왜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형님이 약간 다 마피아.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네네. 이 멘트 때문에 약간 형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원래 들었고, 마피아들이 그리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 맞다 이래. 그리고 약간 지금 갑자기 승환이가 예. 지금 갑자기 다크서클이 좀 더 진해지고 어 그러네요. 그리고 계속 넉살 씨랑 뭔가 자꾸 연합을 하려고 그러는 어 뭔가 혼자서 안 되니까 약간 아, 둘이서 해서 한 명을 네. 해서 하려고 그러는 느낌이 좀 들어서 동맹 어 안구 동맹 안압 동맹 네. 어? 그래서 약간 의외로 나는 승환이 와, 근데 나는 그래서 형님 아니고 승환이 마피아면은 저는 어우 눈 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마피아 눈이 아니야. 전형적인 마피아들이 자기 걸렸을 때 아 이 사람 얘기 맞는 것 같아 우리를 의심했어 이렇게. 그리고 텀블러를 아까 말씀하셨죠. 텀블러. 네. 텀블러에다가 술을 담아서 드시네. 그리고 아 그래요? 약간 아니, 요즘은 안 그러죠. 아 요즘은. 근데 혹시 우유님이 보신 적 있나요 텀블러? 못 봤어요. 어? 봤는데 못 봤어. 봤다고 하는 느낌. 봤어. 100% 봤는데 지금 안 못 봤다고 했어. 못 봤어. 봤어 본 적 있어. 아니 못 봤어요. 그리고 아. 아까 이야기 중에 아까 좋았어요. 예. 마로니에 공원 오케이. 예. 그리고 오케이. 소주 맥주 오케이. 그러다가 약간 텀블러는 사실 약간 맞지 않는 단어가 쑥 들어간 느낌? 어, 쭉 가다가 갑자기 텀블러는 좀 이질감이 있는 단어다. 그렇죠. 우리가 짠내만 시절 찌질했던 나 얘기하는데 텀블러는 텀블러. 고가의 물건이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약간 누가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까? 그리고 아까 엄마는 여대생들 마로니에 행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 거서서 SNS 올려주면 텀블러 줘요. 그리고 아, 아까 초코우유를 중간에 얘기했거든요. 안주로 초코우유요? 어, 네. 안주로 초코우유는 초코우유.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맥주, 소주 이렇게 그걸 안주로 먹는다 그러는데 초코우유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과연 액체 세 개를 먹는 게 술자리에서 어 일리 있어 맞잖아요. 아 이거 미치겠네. 어 액체 두 개면은 하나는 고쳐야 되는데 세 개나 먹는다. 세 개 다 액체였단 말이에요. 정확히 그러면 초코우유가 이상하다. 세 개를 같이 먹진 않아요. 소주를하고 초코우유를 먹냐, 소주를 먹고 맥주를 먹냐 이렇게 정하. 그건 뭐 맞아. 그건 제 철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 아니야.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뭐야 저는 승환 씨 한번 가고 아 승환 씨 가시죠. 승환 씨는 아닌 것 같아요. 가고 바로 오세요. 아 우일님 진짜 미가 지금 달라. 제가 좀 기다려줬어요. 우일님 신나가지고. 아 얘기 좀 확실합니다. 난 많이 기다렸어. 나 많이 기다렸어. 왜 저를 보시죠? 만약에 저를 보시는 이유는 저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승환이를 마피아로 찍고 승환이가 만약 시민이면은 저희 채널에서 승환이 지분을 다 기부하는 걸로. 저희 공원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격하잖아. 그리고 내 걸 네 거 줘. 공원 기부. 공원 이걸 줄 수 없잖아. 네 걸 줘야 되지. 공원 금지. 네 거 줘. 아 거는 걸로 했더니 갑자기 저 레원이가 생각나네요. DJ 하차한다 그랬는데 마피아였어요. 근데 진짜 가로를 처음 봤어. 하는 라디오가 있었는데 어 저 하차할게요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거짓말했어. 하차는 안 하고 안 했어. 계속 했어요. 아 근데 또 녹설 씨가 이봐. 아 근데 주체가 없어 지금. 너무 저 난사다 난사. 급하다니까 지금. 근데 지금 넉살은 아무도 지목을 안 하고 네, 저는 지금 뭔가 그 꿀 빠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냥 그게 열받을 뿐이잖아요. 네? 그게 열받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꿀 빨아요? 그리고 좀 시민이니까. 아니 시민인데 네. 좀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가 참여를 해서 마피아를 찾아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근데 네. 가만히 있는 게 또 아니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보는 이득만 거예요. 보려고. 아니 보는 거예요. 누가 마피아인지. 네. 누구 같으세요? 우일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그리고 여긴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상상하는 최고의 스토리는 우일님 마피아 그 제시어는 칫솔. 와 그럼 너무 단순한 그냥 1차원 1차원 예 그냥 아, 우일님을 띄엄띄엄 보시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마피아였으면 오히려 재밌었겠다. 아. 마파야 마파야라고 마피아 시민이어가지고 좀 재밌어. 마파야 마파야. 그러면 소신 투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는 우일님 마피아 아니면 복잡해지는데. 진짜 이미지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미지 때문에 아니에요. 어, 그리고 눈이 되게 여러 가지 담고 있네. 우일님 눈이 언제는 약간 그 상처 입은 사슴 눈이었다가 야수였다가 맞아요. 당구장 사장님이었다가 이거 그래, 막 그게 변함무쌍합니다. 아. 예. 칫솔 의적이었다가 더러운 의적이었다가 더러운 의적. 아, 지금. 자, 가볼까요? 가시죠, 예. 하나 이름에 치시면 됩니다. 예, 예. 하나 둘 셋 승환님. 아 우일님 세 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무희님 정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아유, 아니면 아, 진짜, 진짜 큰일입니다. 나 진짜 너무 아, 나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게 이 난 과연 정체는 시민입니다. 안 돼. 큰일 났다. 시민. 아 뭐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 때문에 저는 항상 마피아 게임을 못 즐기는 게 항상 먼저 죽여요 저를. 아니 승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일단 또 못 즐기죠.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아, 왜냐면 근데 쪽지 보고 처음에 왜 이렇게 했어? 맞 좀 이상하긴 했어. 막 이렇게 막 좀. 아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난 또 못 즐기잖아. 원래 죽고 나 얘기는 하셔도 얘기는 해도 돼요. 예. 아 원래는 이제
원래 그렇죠. 보통은 하면은 축구는 예.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이게 라디오인데 얘기 또 안 하시면 아, 안 돼요. 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네. 그 투표권은 없는데 아, 같이 뭐 이야기도 됩니다. 해도 돼요. 예. 아, 그래요? 그럼 오. 지금 그 생명을 잃어보니까 누가 지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승환이요. 무조건 승환이에요. 절대 아니. 아니 근데 나 이거 어려워졌다. 톰슨? 제가 이 썰을 짰을 것 같아. 그 순식간에. 아, 마로니의 텀블러 받은 거. 또 그 당시 질문해보세요. 다 해드릴게요. 전 있는 것만 뭐 갑자기 아니, 갑자기 제갈량 모드로 들어와 들어와 좀 또 갈라졌어. 자, 저는 여기 넉살림은 아닌 것 같은 게 식당 그 급식실 알바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3시쯤 있어요. 퇴근하는 거 맞아요. 네. 점심시간 바쁜 시간만 딱 쳐주고 빠지는 거.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까 우일이 형이 얘기한 게 자꾸 던져주셨단 말이죠. 네. 아, 뭐 조카한테 뭐 언제? 아, 이거 채팅창 있는 거 읽은 건데 지금 봐봐. 승환이가 계속 뭔가 연합을 자꾸 하려 그러는 게 나는 의심스러운 거야. 계속 뭔가 그러니까 2대1 구조로 가려고 계속 하는 게 의심스러워. 그치. 죽었는데 말 너무 아니야. 아니 라디오 실제 죽은 게 아니잖아. 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 고인이 된 게 아니잖아. 아니, 무슨 아니 방송인인데 말하려고 하면 기다려 줘야지. 아니 내가 살아 있는데 실제로 죽은 게 아니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어. 나는 내가 믿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가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 믿어주는데 넉살 씨가 되게 불편해하네요. 왜냐면 양심에 약간 찔리네요. 왜냐면 여기 필승 공략법이에요. 그게 한 명이 같은 편이 맞아. 되면 연합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커. 없잖아. 이게 네. 왜냐면은 네 명이기 때문에 한 명만 연합군데도 끝나는 거예요. 아, 제가 약간 팔랑귀여서 이렇게 한번 누군가 감으려 그러면 제가 또 많이 쉽게 감기는 편인데 만약에 네. 승환님이면 진짜 이거 지금 계속 감으려 그랬잖아요. 왜냐면 초반부터 생각해 보면 계속 하려 그랬잖아요. 아, 근데 승환님이 말한 게 별로 없거든. 진짜 텀블러면 맞아. 이게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소신 투표로 또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승환이요. 넉살 씨는 승환입니다. 아, 지금 의견이 승환이에요. 없는 게 제일 의심스러워. 승환이에요. 이거는 근데 마, 아 배디면 또 열받는 건데. 진짜로 승환이. 승환이에요. 저 진짜 시민인데 오늘 승환이. 와 어렵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소신 투표. 아시죠, 아시죠. 예. 자 하나, 둘, 셋. 넉살. 배디. 어? 맞아, 잡아. 아, 늦게, 늦게 가리킨 거 보세요. 아, 전 시민이에요? 아, 진짜. 자, 광고 듣고 와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우, 승환이 잠깐만, 이러면. 와, 이 승환님인가? 승환이가 뭐야? 아, 이러면, 늦게, 아유. 늦게 가리키네. 아유, 나 진짜 아니라니까. 바로 마이크 드릴게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마피아. 자, 넉가지 어? 마피아. 아, 저희 배, 죄송한데 죽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맞는 말이긴 해. 정해져 있어요. 아니, 말해도 되는 거긴 한데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너무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발인 전이라. 그렇죠. 아, 발인 전이긴 한데. 네네네, 예. 아직, 자, 예. 넉가지 마피아 오늘 이무일 님이 먼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고 아, 아니었구나. 저랑 승환 씨랑 넉살 씨가 있는데 제가 투표 받았습니다. 승환 님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배디가 죽었을 때 이제 와서? 저는 배드인 것 같아요. 진짜 백화점 사장스러워. 저 그럼 저의 장치를 밝히겠습니다. 아, 승환 씨 늦었죠? 아, 아니야 시민.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 형님 아니에요. 형님은 무조건 시민이야. 자, 저는 마피아가 맞아 맞아 맞습니다. 아! 어봐 어봐 아 그만 어, 아 그만 어 나도 좋아해야지 아이고 우리 왜 좋아해야 돼 나도 치킨 치킨 아, 맞대, 맞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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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얘기했잖아 아, 아 그래 그러니까 잘했네. 좋았어 왜냐면은 잘했네. 좋았어 좋았어 왜냐면 확실히 너가 어리니까 촉이 좋아 아니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형님이 약간 던져준다고 보이죠 얘기했잖아 한 바퀴 다 돌고 제가 얘기했잖아 아니 제시오가 오 제시오가 진짜 저는 근육이었습니다 근육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쇠질을 갑자기 했다는 게 좀 이상했어. 아, 고등학교 때 쇠질은 진짜로 했어요. 아 그래요? 다 사실인데 네. 사실에다 녹였어요. 아 그때 근육 얘기를 했어요? 근육 운동한다고. 예. 와. 예. 근데 저는 형님이 이제 원래 운동을 한 거는 알고 있어가지고. 예. 아 근데 그걸 이상했다. 헬스라고 안 하고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 아, 근육 운동이라 많이 하죠. 예. 아 예. 근육 운동. 억울하네. 아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사실 더. 그러니까. 돌렸을 텐데. 야. 와, 근데 아, 저 좀만 더 했잖아요? 넘어갔을 수도 있죠. 저 총 쐈을 수도 있고. 저도 수만 씨가. 근데 우리가 서로 뺨칠 뻔했어. 우리 눈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 맞네. 역시 안압 높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 거짓말을 안 하는 거 몰라. 진짜 거짓말은 저희 티가 나오거든요. 그럼 티가 나. 아, 뭔가 아쉽네요, 막판에. 자. 아, 다행이다. 아, 오늘 넉가지 마피아. 이렇게. 이무일님, 이승환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유, 오늘 어떠셨는지. 네 일단은 너무
재밌고 네 즐거웠고 가장 기분 좋은 거는 이제 치킨 쿠폰을 그래도 치킨 쿠폰 탄 게 예. 너무 너무 예. 행복합니다. 쏠쏠해요 이거. 네 너무 예. 행복하고 네 형님이 또 저희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 예. 저희 채널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로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좋다 저희가 가장 최애 음식 저희가 안 한 것들 중에 아, 예. 최애 음식을 저희가 한번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 예. 카타르에서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영상 업로드. 아, 네 진짜 수환님 어떠셨나요 오늘? 저도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왜 영광이었냐면 예. 이, 여기 배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남자들만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 또 그렇죠. 또 감네. 맞아요. 이 배텐도 감.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요 우리끼리. 정확하죠.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공감돼 있어서 더 예. 좋았고 또 마피아 또 안압과 그리고 이제 안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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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통풍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큰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좋다, 좋다. 예. 저희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한 번만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예. 댓글에 치킨 대신 칫솔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칫솔이 팩트라는 건 충격이네요. 진짜 예. 오. 아, 끔찍합니다. 정말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어요. 예. 자 오늘 배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80초 그리고 두 분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넉사 씨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 꿈 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성재형 라디오 오랜만에 오늘 진짜 라디오 같았어. 오늘 막 청산뉴스 무대. 아 맞다 너무 구멍가게가 모이면은 쇼핑몰이 된다. 와 구멍가게라고 하지 않았어. 가게 몰 몰 가게가 모이면 쇼핑몰부터 좋았어. 와 파이프 오브 파이. 파이프 보라색 시카리 가장 날카로워. 오 이거 몇 개? 야 이거 뭐 쏟아지네. DJ 맞네. 몇 개는 진짜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재밌네. 아, 예. 사진 찍어. 신발끈도 풀렸다. 네.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시간이 없어 아쉬운 거죠. 아, 오랜만에 진짜 많이 웃었어요. 시간이 비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성주 형이 진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나요, 보통? 앉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세 분은. 오, 나중에 보내드립니다. 오, 진짜 저거. 손권 가져가요? 아니, 손권 뭐야? 이쪽 부분이 필요하세요? 아니, 들고 찍는 거네. 아, 들고 찍고 제가 나중에 보내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네. 아유,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형님. 잘 다녀오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돌아와서 한번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재물이죠, 이거. 마지막 물까지 알뜰 살뜰하게. 아, 형, 이거 카페 아닌데. 아, 이거 봤던 장면인데. 이거 너무 연한 거 아니에요, 형님, 이거는? 아, 이거. 레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몬물.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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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오랜만에 진짜 또 크게 웃었네. 아. 누굴 가져가셨어? 아, 저 에피소드가 있어. 아, 이게요? 80조에. 아. 카페에서 하다가 마지막에 물 부어서 나가는 에피소드. 진짜 재밌어. 아. 너무 목이 다 아프네. 화장실 괜찮아요? 오프닝부터 따고 있을까요? 어. 저희 오프닝부터 따고 있을게요.